아니야, 나 여기서 일할 거야. 일로 와. 작년에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, 밭일을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게 되네. 나는 아무래도 땅하고 친한가 봐. 인연이 있나 봐. 근데 여기다 뭐를 작물을 심어가지고 싹이 돋아나고 이러는 걸 보면 너무 신비스러워. 사람은 때때로 변해도 이 자연과 흙은 그대로 진실해.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줘. 고랑을 두 개를 내가 만들고 두 개는 박은 선배님한테 만들으라고. 이거 두 개도 대단한 거야. 이거 보통 여자가 이거 하기 쉽지 않아. 선생님, 일용이네 집 며느리 아무나 못하겠어요. 사실 극중이니까 그렇지. 까탈스러운 시어머니, 또 버럭 일용이 거기에 가서 묵묵히 자기 표현 안 하고 그냥 인내하면서 요즘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? 말하자면 그 전원일기의 복귀련마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전형인 것 같아. 그냥 참고 다 그러고 살았잖아. 그냥 숙명처럼. 근데 내가 만약에 현실에서 그런 데서 그런 데로 시집을 가야 된다 그러면 안 갔을 것 같아. 안 가. 어머니가 꽃을 좋아해가지고 꽃 모종을 좀 사왔어요. 그래서 선배님, 예, 커피 드시고. 예. 저기 저는 일을 제동이가, 많이 했거든요. 아니요, 그건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. 저기 제동이 왔으니까 젊은, 예. 젊은 피를 좀 수혈을 받으라고 선배님이. 그래도 오늘 나 일을 많이 했는데. 아, 얘기를 좀 들어보고. 예. 아이, 밭 고랑을 내가 두 개를 만들어놨잖아요. 빨리 나가서 저 꽃 모종도 심고. 예, 알겠습니다. 명령대로 오겠습니다. 알려주고 못 믿어. 아, 왜냐면 한 번 심으면 자리 잡는데 뽑아갖고 또 심으면 안 돼. 아유, 나가자. 저 편한 꼴을 못 보는군. 갑시다. 다 먹었습니다. 그래도 카레를 든든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. 예, 뭐. 아유, 든든합니다. 가시죠. 가시지요. 교진아. 예. 저 꽃 들고 오시오. 일로 와봐. 이 보라색은 일단 또 요렇게 요 나무를 싸줘. 예쁘겠다. 심는데 선배님 내가 알려줄게. 이게 하나 심으면 보여줘. 이게 보여줄게. 좁히다게 팔지 말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꾹꾹꾹꾹꾹꾹꾹꾹 눌러가지고. 예. 요렇게 빼가지고. 요렇게 놓고 그냥 쫙 잡아빼면 얘 죽어. 여보세요, 그 정도면 우리 그거 알거든요. 아, 그거 몰라. 아무도 몰라. 뭘 알아. 알겠습니다. 오케이, 됐죠? 자, 그럼 잘할 걸 믿어요. 네, 잘해보겠습니다. 두 손으로, 두 손으로. 꼭 힘줘야 돼. 그렇게 해갖고 안 돼. 두 손으로 꼭 힘을 줘야 돼. 선배님, 아예 다 누르지 마. 물 줘야 되니까. 물구멍을 만들어 놓으라고 이렇게. 물이 안 스며들어가. 그래서 물 줘가지고 이따 쏙 스며들으면 이제 나중에 덮어. 안녕히 가세요. 네네네. 잘 부탁해요. 예, 들어가십시오. 그래도 꽃 이쁘게 심었네. 사이사이 저 이제 이쁘네요. 일주일만 지나면은 이쁠 거야. 더 잘했어. 진짜. 이제 잘 자라야지. 자라겠죠.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보기 좋겠다. 가만 있어. 이거 물 저기 이거 있나 주는 거? 물을 줘야 되는데. 저희가 해드려요. 아, 이거 네가 왜 해, 금동아? 네? 하지 마. 야. 야, 어떻게 하지 말라고 소리 그렇게 하냐? 야, 거기서 자기들이 심어야지. 우리 지금 저 나무 패는데 와서 저 장작도 안 패줬는데. 아니, 우리 구경 온 거라니까.
구경 다 오셨으면 가세요, 이제. 개인아. 예. 이제 가, 가자고. 가자고요? 형, 갈게. 그렇다고 너 진짜로 가냐? 야, 좀 도와줘. 너는 도와줘.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. 넌, 맞아. 넌 저기서도 한 거 없으니까 도와줘. 혼자 했어. 아니, 참, 나. 내 뭐든지 내가 안 했단다. 나 아무도 너하고 나하고 가져왔지. 혼자서 못 가져가요. 저 무거워서. 아, 참. 내가 아무것도 안 했대. 참. 아이고. 웃자. 아, 물, 물. 제가 그거 드리겠습니다. 네. 이거 좀 들어. 네. 제가 땡기시면. 오늘 개똥이 열일하네. 오늘 개똥이 고생 많이 온다, 야. 여기는 이제 물만 주면 되잖아. 그렇지, 그렇게 주는 거지, 물. 이 물 많이 줘야 돼. 어우, 내 속이 다 시원하네, 물을 주니까. 꽃이 참 역할이 커. 네. 어디가 이제 꽃이 있으면은. 몇 송이 심었다고. 그럼, 분위기가 다르잖아. 아, 물 뿌리니까 이쁘다. 이쁘지, 촉촉해져, 네. 꽃이. 좋아하지, 꽃들도. 네. 네, 이제 어? 교진이 다 쓰셨으면 저희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? 야,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, 쟤? 아니, 아니, 괜찮아. 그냥 우리 전원의 삶을 바쁘게 해주려고. 아니, 누굴 빌려달라고? 예? 아니, 교진이요. 예. 어? 개똥이. 예. 야, 그럼 나도 가야지. 네? 나도 가야지. 여기 이거 마셔 하셔야죠. 아, 얘네들 가는데 왜 나는 아무 저희 힘든 거 할 거예요. 여보세요. 힘이 필요하. 가세요. 댁에 있어봐야 인상만 쓰고 가세요. 아이, 있을게요. 아. 그래, 이따 와. 예. 다녀오겠습니다. 예, 가자, 가자. 다녀오겠습니다. 커피 가지고 와, 이놈들아. 네. 이 밭도 형 풀 뽑고 이러면은 이게 적은 밭이 아니에요. 그럼. 에? 저기서 여기가 아 쉽게 보는데 비닐 씌우지 않고 그냥 풀 일일이 다 뽑아줘야죠. 에? 좀 있으면 이제 풀밭대요 여기. 이 정도 마시면 뭘 세 식구 네 식구 먹고 남네 이거. 거기 뭐하러 파세요? 네? 아유, 도랑 만들라고, 고랑. 아니, 이 너무, 형 이러면 좁잖아요. 못 심을 거예요. 그러니까 널 그냥 놔두는 게 나아요. 차라리? 예. 네. 네. 물이 빠지잖아, 이쪽으로. 비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. 그러니까 아주. 개인이 말 들어갖고도 요거 안 먹을는지 모르겠다. 아, 뭐, 요걸 누구한테 먹어요? 요걸. 아, 우리, 뭐, 우리 두 있잖아. 뭐라 그러면 제가 책임질게요. 뭘 알고 좀 할아버지 뭐 아냐. 나는 아무래도 이따가 이제 야단 되게 맞을 것 같아. 왜? 두개밖에 안 했다고. 저거 안 했다고. 키키 아빠, 고랑을 이렇게 쭉 해서 두 개를 만들어봐. 개인이 말 듣고 안 했다고 야단 말. 왜 이렇게 해서 다 농사가 이런 거요? 예? 가, 잘 있었나? 아이고, 앉아. 여기, 여기. 편하다, 진짜, 이거. 이거 편하지? 네. 은근히 편해. 왜 이런 거야? 회장이 없다고 우는 거야. 어? 울어. 회장이 없다고. 나 있잖아, 임마. 어, 잘했어. 고랑은 이거 안 팠네? 고랑은 안 팠어. 아니, 이거 이게 된 거야? 안 된 거지? 이게 이거를 해놓은 거라고 해놔서 지금? 아우 진짜 이거 다 해놓으라니까. 선배님 예?
혜정이가. 아, 젊은에 고랑... 젊은에 어? 왔을 때 시켜 같이. 아니 내가. 아니 그러니까 괜히 얘기는 어. 두 개면 충분하다 이거야. 아니야, 아니야. 다 심을 거야. 여러 가지를 다 심을 건데. 아유, 난 가야 되겠다. 호랑을. 형, 난 갑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네. 아유, 저 가겠습니다. 아, 이 돌은 그래도 꽤 골랐어요. 이길 선배님! 어? 빨리 이거 해! 빨리 이거 하세요! 누구나 다 아까 했어. 아니야, 아니야. 빨리 와서 아, 돌 고르고 그랬다니까? 빨리! 교진이 왔잖아, 교진이. 이거 뭐야? 응? 참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저기는 솥밥하고 저기는 할 게 없어. 거들어서 해, 빨리. 뭐 하는 거야, 이거? 앞대가리가 좀. 어? 앞이. 비닐 씌운다는데? 글쎄 말이야. 에이, 비닐 씌우면 재미없는데. 어? 어떤 거야? 뭐 여기다가 이제 비닐 씌워서. 예. 풀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. 맞습니다. 풀하고 야채하고 싸워서 이긴 놈들만 먹는 거야. 무슨? 어, 굉장히 논리적인. 아니 논리적 그렇게 더 맛있다니까. 아, 풀 뽑는 재미도 있어야지. 이거 뭐 아유 나 비닐 씌운다면은 뭐 주인 마음대로인데. 하나만 더 하면 되지. 아니 다 해야지 거기 서 있는 자리까지. 내가 이걸 두두덕을 했잖아. 그러니까 남자들이 저기 두두덕 더 해. 이거고 이거 하나.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봐봐. 내가 가르쳐 줄게. 봐봐.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넓어야 돼.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밟으면 돌아가는 거야? 아니 밟아도 돼. 아직 음식을 심은 거 아니니까. 그냥 말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야 비닐을 했을 때 이걸 덮는다고 흙으로. 아 좀 넓게 하겠습니다. 어 예. 넓게 해야지. 예. 교진이가 알아서 해라고. 아 자관. 아니 여기다가 처음에는 봐봐 잠깐만 에이 모르겠다 말도 안 듣네 에이 아 뭐가 어렵다고 그거를 깨를 부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좀 잘못한 것 같긴 해요. 어, 잘못해서 네,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. 너도 엄마 어. 뭐 말 그따위로 그렇게 하냐? 나, 너무 재밌다 여기. 가자면 덮어. 나 오늘 비닐 안 씌우면 좋은데. 아 예. 쉬운데면 어쩔 수 없어. 주인들 마음대로인데. 돈 빨리. 주인들 아, 마음이 아니야. 아니, 선배님이 주인이야. 왜냐면 아니. 와서 드실 거 아니야. 음식을 하면 이걸로 먹어요. 이걸로. 안 먹어? 이제 안 먹나 봐야지. 내가 아니, 적어놔야지. 아니, 안 드시나. 아니, 그, 아, 먹지 음식이 아닌데. 누가 야채. 여기에서 장물 해놔서 다 선배님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줄 건데 선배님이 이 땅의 주인이지 누가 다른 사람의 주인이야? 아니, 그건 말은 맞는데. 아니, 여보세요. 그거는 농군의 참모습을 보여줬잖아. 가서 일 보세요. 이제 할 테니까. 그러니까, 그죠? 보였다니까? 참모습 그러니까, 보였어요, 그러니까. 아까? 지금 또 보여줘. 충분히 보였고, 에. 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야. 그 감독님 말씀도 알아서 하세요. 에, 갑니다. 그만큼 요 했으면 되시면. 온 김에 만들어 와라. 저 가 있을게요. 아니야, 진짜. 아유. 아니, 내가 무슨 뭐 일꾼이야? 이거 무슨 내 스스로 와가지고 아까 땅에 한 건데. 야, 진짜 전원일기가 맞구나. 맞아. 전원일기가 이랬었지. 이렇게 나무 패고, 장작 패고, 땅 파고 2단 콤보가 쉽지 않은데, 이게. 와. 모르겠다. 시키는 대로 하자. 잘 됐어. 예. 거기까지만 해. 거기도 안 돼.